사기열전 29. 장의진여열전. 명분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 진섭이 기현에서 일어나 진에 이르렀을 때 군대는 수만 명에 달하였다. 장의와 진여는 진섭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다. 진섭과 그 무리는 평소 장의와 진여가 현명하다고 자주 듣기는 했지만 만난 적이 없던 터라 보자마자 매우 기뻐하였다. 진나라의 호골과 원로들이 진섭에게 말했다. 장군은 몸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무기를 손에 쥐고 병조를 이끌어 포악한 진나라를 없애고 초나라의 사직을 다시 세워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대를 이었으니 그 공적은 왕이 될 만합니다. 게다가 왕이 되지 않으면 천하의 여러 장수 앞에서 감독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장군께서 초나라 왕이 되어주십시오. 진섭이 이 문제를 두 사람에게 묻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진나라는 무도하여 남의 나라를 깨뜨리고 사직을 없앴으며 남의 후세를 끊고 백성의 힘을 쇠약하게 하며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때 장군께서는 눈을 부릅뜨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만번 죽을지언정 구차스럽게 살지 않겠다는 일생일대의 계책을 세우고 천하를 위하여 잔인하고 포악한 진나라를 없애려고 하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진 땅에 오셨는데 이곳에서 왕이 되는 일은 천하의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서둘러 왕이 되려 하지 말고 빨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 진나라를 치며 사람을 보내서 여섯 나라의 자손들로 하여금 왕이 되어 뒤를 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장군에게는 같은 편을 만들고 진나라에게는 적을 더 보태게 됩니다. 적이 많으면 힘은 흩어지고 편이 많으면 군대는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덜에는 싸우는 병사가 사라지고 공격을 받는 현은 성을 지킬 자가 없어질 테니 포악한 진나라를 멸하고 함량을 차지하여 제후들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여섯 나라의 제후들은 멸망하였다가 다시 왕이 되었으니 덕으로 그들을 복종시키며 제왕의 대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홀로 진 땅에서 왕이 되신다면 천하의 인심이 흩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진섭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마침내 왕이 되었다. 진녀는 이어 다시 진왕을 설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께서 양나라와 초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 함곡관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쓴 것이지만 아직 황하 북쪽 땅은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조나라를 돌아본 적이 있어서 그곳의 호골들과 지형을 잘 압니다. 원컨대 기병을 거느리고 북쪽 조나라 땅을 치십시오. 이에 진왕은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진나라 사람 무신을 장군으로 삼고 소소를 호군으로 삼았으며 장의와 진여를 좌우 교위로 삼아 병사 3,000명을 주어 북쪽 조나라 땅을 치게 하였다. 무신 등은 백마를 통해 황하를 건너 여러 현에 들러서 그곳의 호골들을 이렇게 달랬다. 진나라가 정치를 어지럽히고 형부를 가혹하게 하여 세상에 해를 끼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오령을 지키는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소란스럽고 백성은 지치고 쇠약해졌는데 집집마다 식구 수들여 세금을 거둬들여 군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산은 바닥나고 힘이 다하여 백성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혹한 법과 준엄한 형벌을 시행하니 천하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진왕께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천하를 위하여 앞장서서 초나라 땅에서 왕위에 오르시니
사방 2000리어의 땅 가운데 이에 호응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스스로 떨쳐 일어나고 사람마다 스스로 싸움에 나가서 제각기 자신들의 원한을 풀고 운수를 쳤습니다. 현에서는 그 현령과 현성을 죽이고 군에서는 그 군수와 군의를 죽였습니다. 지금 진왕은 큰 초나라의 세력을 넓히고 진에서 왕위에 오르시고는 오왕과 주문을 백만 군사의 장수로 삼아 서쪽으로 진나라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제후에 봉해지는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호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잘 생각해 보시면 무릇 천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진나라의 가혹한 정치로 고초를 받은지 오래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천하의 힘으로 무도한 군주를 쳐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 땅을 떼어받아 제후에 봉해지는 업을 이루려면 이번이 산의 대장부에게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호굴들은 모두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이리하여 행진하는 중에 병사들을 불러 모아 수만 명을 얻었으며 무신을 무신군이라고 일컬었다. 이윽고 조나라의 성 10개를 함락시켰는데 나머지는 성을 지키며 항복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군대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향하여 범양을 쳤다. 그때 범양 사람과 괴통이 범양의 현령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듣건대 당신이 곧 죽을 것이라기에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 괴통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범양현 현령이 물었다. 나를 조문한다니 무슨 말이오? 괴통이 대답했다. 진나라의 법은 엄합니다. 당신은 범양의 현령으로 계신 지 10년 동안 남의 아버지를 죽이고 남의 아들을 고아로 만들며 사람들의 다리를 베고 사람들의 이마에 먹물을 들이는 것과 같은 일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애로운 아버지와 효성스러운 아들이 감히 당신의 배에 비수를 꽂지 못한 것은 진나라의 법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천하는 크게 어지러워져 진나라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애로운 아버지와 효성스러운 아들은 당신의 배에 비수를 꽂아 이름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조문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제후들은 진나라에 반기를 들었고 무신군은 군대도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법량을 굳게 지키려 하시니 젊은이는 모두 앞을 다투어 당신을 죽이고 무신군에게 항복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빨리 나를 보내 무신군을 만나보게 한다면 재앙을 복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범양현 현령은 괴통을 무신군에게 보내 만나게 하였다. 괴통은 무신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반드시 싸워 이긴 뒤에야 땅을 얻으려고 하고 싸워 이긴 뒤에야 성을 빼앗으려 하시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 계책을 들으신다면 치지 않고도 성을 빼앗을 수 있으며 싸우지 않고도 땅을 얻을 수 있고 경문만 전하고도 천리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신군이 물었다. 어떻게 한다는 말이오? 괴통이 대답했다. 지금 범양현 현령은 마땅히 그 병사들을 추스려서 싸워 지킬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비겁하게 죽음을 겁내고 탐욕스럽게 부귀를 소중히 여김으로 천하에서 가장 먼저 항복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가 진나라에서 임명한 관리라고 하여 이전의 성 10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일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양현의 젊은이들도 그 현령을 죽이고 자신들이 그 성을 차지하여 당신에게 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제후의 인을 가져가게 하여 그를 범양현 현령으로 삼도록 한다면 범양현 현령은 성을 내주고 당신에게 항복할 테고 젊은이들도 감히 그 현령을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범양현 현령이 화려하게 꾸민 붉은 수레를 타고 옛나라와 조나라의 교회를 달리게 하십시오.
옛나라와 조나라의 교회에 있던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모두 범양현 현령이 가장 먼저 항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옛나라와 조나라의 성 사오지 않고도 항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문을 전함으로써 천리를 평정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